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뭐 관련 세미나나 아니면 어디 신문이나 언론 등을 볼 때 요런 단어 나오면 꼭 저는 이분이 생각납니다. 어떤 단어냐? 우주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특히 UAM 이 단어들을 보면 아, 이분한테 이거 여쭤보면 뭐라고 하실까 하고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 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2022년이 조만간 코앞인데요. 올해는 끝났고 이제 신년도인데 그 달력 하나가 안 갖다 주세요. 아, 거기 뭐 기사 보셨겠지만 네. 연기 살짝 연기가 돼서 아. 내년 원래 3분기에 네. 그 상업화였는데 네. 4분기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미리 예약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달력은 배송해 줘야죠. 그러게요. 네. 자, 농담 한번 한 거고요. 네. 근데 항상 궁금했었는데 네. 위원님은 왜 UAM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이 모빌리티가 궁극의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왜냐면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줄 모빌리티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다들 모빌리티 혁신하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여기에 다들 그렇죠. 관심들이 다 있는데 네. 좋아요 그것도. 네. 하지만 모든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 해도 네. 차는 막힙니다. 그렇겠죠. 네. 네. 뭐 전기차 300km라는 게 뭐 한정되는 공간이니까. 뭐 자율주행 된다 해도 네. 막혀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물리적인 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하지만 UAM은 물리적으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상상하기도 어려울 변화가 분명 가깝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의 모빌리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가 네. 네. 클러스터 학회라는 곳이에요. 아, 네, 이건 공간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아.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공간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대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도 아니죠. 10년 후에는 아주 거점 그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당연히 드는 의구심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도로는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쵸. 아 UAM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멀리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예. 서울로 치면은 거의 지금은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가 서울이 다 될 수 있는 더 예. 크게 되면은 강원도까지 뭐 더 멀리 우리나라는 다 가능하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우리 엔젤님은 우리 저 이재광 위원님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과학자 느낌이다. 과학자하고 싶어요, 저. 아 예. 하여튼 오늘도 흥미진진한 네. 얘기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해 시간이 주시죠.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결론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네. 그 사이에 네, 글로벌 UAM 산업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예.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실적 발표도 했었어요. 예. 뭐 실적이 지금 의미가 없지만 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도 목표대로 잘 하고 있다. 우리 23년까지 인증을 끝낼 거고 24년에 상업화 할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시스템하고 현대차그룹이 좀 주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전략이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양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시스템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2년 더 빨리 할 거고요.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현대차 관계자분들께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아니 근데 애널 입장에서는 네. 양사하고 다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아 이거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아, 왜냐하면은 그 제가 지금 공개된 게 많이 없는 예. 상태에서 보고 말씀드리니까 네. 이렇게 수습 모드로 다시 바뀌셨네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예. 저는, 네. 뭐 그렇고요. 그 세 번째는 이 산업은 국내에 뭐 한정된 사업 뭐 이렇게 뭐 수출 뭐 이렇게 나눠서 보는 사업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국내에는 어떻고 해는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냥 뭐 국내 사업자들이 뭐 서로 경쟁하고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경쟁자는 밖에 다 있어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거는 사실 군용이 더 빠를 거예요. 군용이요? 네. 오. 밀리터리. 네, 이거 하긴 군사 군대에서는 이 비슷한 거 뭐 벌써 다 사용하고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인증 문제 때문인데요. 예. 인증이 군용이 좀 더 빠를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한데 짧게 설명하면은 예. 안전 문제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또 군인들은 강하잖아요. 강한다는 건 군인들은 안 안전해지는 아니 그 말은 절대 아니고요.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서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네,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는 그 일반인들이 타는 거는 지금 제일 빠른 게 24년. 24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동향에 대해서 그 또 뉴스들을 몇 개 중요한 것만 좀 예. 말씀을 드리면요. 다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일단 11월 9일에 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원래는 미국 게 이제 UAM을 담당하는 법인 이름이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였어요. 에어 모빌리티. 네. 예. 그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이름을 슈퍼널로 바꿨어요. 슈퍼널 에어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현대차 예. 네. 그런 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랑 네. 16일. 네. 이때는 11일에는 김포공항, 네. 그다음에 16일에 인천공항에서 네. 또 시연 행사를 한번 했어요. 비행 시연. 네. 그래서 3km 날아갔다 오는 독일의 볼로콥터 기체가 와가지고 예. 보여줬었어요. 그때 뭐 장관급 행사도 있었고 일반 예. 행사도 있었고 예. 그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16일에는 예. 이건 약간 뜬금포였는데 예. 롯데그룹에서도 UAM 사업 진출 선언을 했습니다. 롯데는 사실 뭐 좀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 선언을 했군요. 네. 예. 약간 구체적으로 했는데 아직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기사상으로 예. 봤을 때는 기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스카이웍스 에어노틱스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어제 23일 예. 그때는 이제 카카오 드디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볼로콥터랑 손을 잡고 하겠다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내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요. 해외까지 하면 더 많은데 해외는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국내에서 일단 핵심을 얘기하면은 뭐 여러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다 이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회사들은 UAM에 진출하는 게 나름대로 맥센스 될 것 같은데 네. 롯데는 뜬금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뜬금포라는 게 그게 뭐 안 올린다가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예상 아니 그 롯데는 진출하려는 사업 목표가 뭘까요? 그냥 완전히 뭐 사업 다각한가요? 아니면 유통회사로서 이게 필요한 거라든가 뭐 그 뭐 물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예. 사실 저도 자세하게 몰라요 아직 예, 예. 뭐 그 기사만 봐서는 잘 몰라서 예.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그만큼 많이들 지금 주목하는,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UAM 얘기 이 네. 단어는 사실 몇 해 전에도 나왔는데 맞아요. 2016년부터였어요. 그때는 사실 네. 다들 이게 무슨 공상과학이냐 했는데 네. 지금은 기업들이 여기에다 미래를 걸고 베팅을 하잖아요. 엄청 가까워졌고요. 네. 네. 이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이어나가면은 예. 제가 앞서 이게 국내가 뭐 경쟁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제일 빨리 할 수 있을 유의미하게 상업화를 하는 걸로 다들 인정하는 거는 조비 미국의 조비가 네. 아마 제일 먼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UAM의 테슬라라고 분명 될 거라고 봅니다. 조비가요? 네. 그럼 왜냐하면은 어떤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네. 업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벤치마킹한 업체는 네. 경쟁력이 제일 뛰어난 업체라고 그렇겠죠. 네. 조비가 그래요 지금. 조비가 뭘 벤치마킹들을 할까요? 사업 구조나 뭐 기체나 이런 게 일단 빠르고요. 제일 먼저 해오고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자체가 되게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그걸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조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여러 기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몇 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는데 성능 면에서 일단 제일 좋고요. 다른 거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시제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고 상용화 목표도 제일 빠르고 아마 분명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종이 이제 계속 보여드렸지만 조비에서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이비톨입니다. 네.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조비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09년에 이제 컨셉츄얼 디자인,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그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시제기를 만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공식적인 인증을 2018년부터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증 절차를, 가망 인증 절차를 되게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더 복잡하긴 한데 이 뭐 G1, G2 그다음에 나머지를 통과하면은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데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예. G1. 그다음에 지금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를 23년에 끝내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조비는 이렇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아까 2009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 뭐 이제 중요한 거를 치면은 한 인증까지 가는데 지금 목표가 8-9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아. 2024년부터 할 거니까 그거 다 감안해보면 와, 그까지 가는데 8-9년이나 걸리는구나, 이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비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조비를 네. 말씀드린 건데, 국내는 일단 한화랑 현대가 2019년에 거의 동시에 같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이거 네. 할 거라고. 예. 네. 그래서 그때 2019년 말쯤에 이제 좀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된 건데, 한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한화 시스템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기체 제작을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네. 시리즈 A 투자를 들어가요. 그래서 기체 제작을 거기에서 이제 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버웨어를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형상을 발표한 거고요. 디자인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제기로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체가 이제 이름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요. 조종사 한 명에 승객이 5명 탈 수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비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말 빨리 했나요? 아니요. 시간에 쫓겨서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고, 오버웨어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네. 원래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방산 회사에서 민간용을 만들기 위해서 스핀오프한 회사예요. 그때 이제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투자가 들어간 거고, 그게 2019년. 그래서 2020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목표는 2023년에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 되냐면, 이제 시제기를 만들어 자체 시험 비행하는 거를 2023년에 잡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조비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에서 3년 정도 느려요. 조비보다는 그 정도 늦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버웨어 같은 경우 목표가 네. 2025년에 인증을 완료하는 게 목표예요. 아까 조비는 2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26년부터는 상업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증이 약간 네. 시간 텀들이 있는 이유가 네. 뭔가 이 꼭 물리적인 시간, 시험 비행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기술 격차 때문인가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저도 그거는 다 이해는 못해요. 네, 네.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면은 이게 인증이 그냥 뭐 갖고 와보세요 하고 막 보고 그냥 인증 네. 이게 아니고요. 네. 만들 때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네. 때부터? 그래서 볼트 하나도 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일례로 하나 제가 항공기 인증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공기 타시면은 그 컵홀더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인증 받은 거거든요. 그거 만약에 깨지거나 이러면은 네.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그냥 만약에 그냥 만든다 그러면 뭐 원가 뭐 얼마 안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인증 받은 거 사오면 엄청 비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항공기에 들어간 모든 거는 그런 다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UAM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기도 그런 거군요. 그쵸, 그쵸. 아, 이해했어요. 날아다니는 네. 모든 것들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막 엄청난 거를 계속 그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요구하는 듯. 뭐 어떤 환경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어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겠군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 오는 업체들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최초니까요. 이비토는 네. 아직 한 번도 인증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예. 인증을 해주는 사람도 되게 약간 지금 벙쪄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네. 설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후속 업체들은 조비보다는 인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좀 물어볼까요? 아, 예,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 하나 그러면 하나는 오해하시는 게 그럼 거기에서 다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절대 그게 아니고 기체를 만드는 것만 UAM이 아닙니다. 이걸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네. MRO도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네. 또 UAM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매우 중요한 거는 관제 시스템 중요해요. 네, 이거 다 그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나중에는 조종사가 없이 갈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러면 더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이 컴퓨터로 다 움직여야 되고 무인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시스템의 사업 전략은 기체 개발은 오버웨어에게 거의 이제 거기서 맡기고? 맡기는 거 같고요. 이거는 오피셜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운항 서비스랑 관제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하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보면은 미국에 이제 그 인증을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네. 그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하나 더로 말씀드리면은 이 UAM에 또 필요한 게 우주 인터넷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또 신호를 쏴줘야 되거든요. 예, 예. 나중에는 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하나 시스템은 이미 원앱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네. 주요 주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UAM에 관련된 걸 지금 다 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반에 네. 하나의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네. 앞뒤 전후방 사업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후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 안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 있는 예. 거를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UAM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동체를 만드는 걸 제일 중심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체 만드는 건 오버웨어에 거의 대부분 맡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네. 이거는 항공기고 네. 심지어 아직 한 번도 누구도 만들어보지는 못한 네. 항공기 때문에 이 항공기 산업을 하지 않은 데서는 네. 하기 어려워요 사실. 네. 못해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분담해서 파트너로 가는 게 낫죠. 아, 무슨 뭐 이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뭐 따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하고 이게 또 빨리 먼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화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 산업을 진출하려고 하는지 이제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현대차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거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2019년에 같이 이렇게 얘기가 했었고 현대차 그 CES 때 이제 좀 유명해졌죠. 그때 네, 그게 뭐 하나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조비가 2009년에 했었던 예. 컨셉 디자인이에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뭐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아 이런 컨셉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거지. 그 항공기 설계도 단계가 다 있거든요. 네, 컨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 설계, 네. 그다음에 상세 설계 뭐 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앞단에 있는 진짜 컨셉. 예. 네. 네. 그러면 그냥 날지도 못하는 거 갖다 놓은 거였네요, 그때는. 모형이요. 모형으로. 아,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사실 업데이트할 게 별로 없었어요. 공개를 안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뭐 안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공개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된 걸로만 봐서는 일단 그 다음에 그 되게 유명하신 신재원 박사님이라는 나사에 계시는 예. 유명하신 분이 사장으로 오셨고요. 아, 이쪽 파트에? 네. 그 거기 총괄을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올해 초에는 벤다이어친이라는 또 유명한 CTO를 데려갔어요. 네. 이분은 이제 항공우주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분이 그거예요. 그때 버진갤럭틱 우주선 보셨잖아요. 네, 네. 그거 만든 사람. 아~ 예전에 네, 스페이스원, 스페이스십원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쪽에선 되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을 CTO로 이제 데려왔고 그 다음에 2020년 2분기 때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라고 아까 말했던 미국 네. 법인을 설립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에서 일단은 해야 돼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에다 법인을 세웠고 그때는 현대차가 지분이 100%였어요. 현대차에서만 투자를 했는데 2021년 2분기 올해 네. 2분기 때 보면은 주주가 늘어납니다. 누구 누군가요? 네. 뭐 현대차 그룹이겠죠. 아 현대차에서 현대차 네. 그룹으로. 네. 현대차가 아, 저는 또 아 갑자기 현대차가 일단은 그래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45% 네. 지분 갖고 있고 모비스가 85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분 33%. 기아가 550억 넣어서 22%.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고 이제 얼마 전에 이름을 이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에서 슈퍼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성대하게 발표도 했고요.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되게 잘 해놨어요. UAM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예, 이겁니다. 네. 그림 제가 가져왔는데 예. 이게 이제 CI고요. 슈퍼널이라고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널의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 예. 위치를 한다고 하고요. 예. 워싱턴에 위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를 빨리 풀기 위한 그쵸? 건가요? 네,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비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비 같은 데도 본사는 또 워싱턴에 이렇게 있고 연구나 뭐 이런 시설 생산 설비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 쪽에 있을 왜요? 것 같은데요. 거기 뭐 나사도 있고 아. 그 관련 엔지니어를 쉽게 고용할 것 같은데. 아니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네. 실리콘밸리. 아. 조비도 거기에 있고요. 네. 슈퍼널도 이번에 이제 지을 거라고 이게 한 게 R&D 센터는 저기 실리콘밸리에 지을 거고 뭐 얼바인에도 뭐 이제 얼바인은 아마 왠지 제 생각엔 생산을 거기서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그 장소가 주는 의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네. 텍사스 쪽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네. 쪽에 사무실이 다 있다는 건 결국 UAM의 어떻게 보면 승패도 ICT 분야 쪽이나 그거와 관련돼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당연히 그거고 네. 일단 인재들이 거기 많아요. 왜냐 거기 스탠포드도 있고 네. 스탠포드가 또 항공우주로 유명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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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모으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거기 위치해야지 되게 양질의 그런 고급 인재들을 스카웃도 할 수 있을 거고 뽑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마 클 겁니다. 저는 또 네. 어디 있을까요 그러길래 네. 의외로 뭐 판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에이 그건 아니었구나. 판교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뭘 살펴봐야 될까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그때 CES 때 보여줬던 네, 그 컨셉 디자인이고요. 아, 이게 이번에 나사 그분이 디자인한 그거 아니요. 이건 사실 네. 우버에서 했던 컨셉 디자인이었고요. 네. 거기에 그걸 이제 뭐 약간 수정해서 했던 건데 아마 이 형태 아닐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예전에 그거고 네. 다른 이제 개발할 겁니다. 네. 하면은 뭐 조비나 우버웨어 같은 뭐 그런 기체가 나올 거고 시기가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26년이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슈퍼널 같은 경우는 28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2, 3년 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 저는 빨리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슈퍼널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능사 아니다. 우리는 좀 늦어도 적기에 아주 좋은 기체로 이 시장에 들어갈 거다.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빨리 하면은 여러 장점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먼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 기체를 네. 그 기준으로 약간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아, 산업 표준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건 무섭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형태들이 이제 사업자가 나올 텐데 네. 그것도 지금 다 전략이 달라요. 조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생태계 구축해서 예. 외부에다 기체 안 팔고 자기들 것만 쓰고 뭐 이런 식이고 또 영국의 버티컬 같은 회사는 외부에만 100% 팔고 자기들은 그 운항 서비스 안 하고 뭐 예. 여러 형태들이 지금 있는데 어떤 전략이 저는 최선일지는 사실 뭐 제 수준에서 그것까지 논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궁금해요. 네. 나중에 누가 패권을 최고로 잡을지가. 한화와 현대는 네. 그런 전략 세부적인 것까지 발표를 좀 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뭐 한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체는 오버웨어 걸로 해서 이제 나머지를 할 것 같고요. 현대는 좀 파트너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 파트너들이 네. 지금은 현대차 그룹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현대도 그건 있네요. 그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네. 예, 영국의 이제 스카이포트라는 데랑 이미 MOU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공개가 안 되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밑에서는 진짜 활발했군요. 예. 예. 국내에서도 이미 뭐 약간 팀이 짜져 있는 느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화는 SKT, 뭐 현대는 KT.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알게 모르게 경쟁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정말 좋겠습니다.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UAM 아마 아 이거 저만 궁금한 거 아니실 것 같은데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샀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당연히 면허 같은 거. 그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게 네. 플라잉카라는 언어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플라잉카가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절대 못 사세요. 못 사요? 네. 아, 안 왜요? 팔아요. 안 팔. 개인한테는 절대 팔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팔겠다고 사오라고? 이거는 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 우리가 네, 쉐어링으로 쓴 아 그 라이드헤일링처럼 예. 이렇게 타는 거지 대중교통 택시처럼 에어택시라고 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거는 플라잉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은. 통제가 안 돼서 안 돼요. 아, 너무 위험해요. 네. 저는 헬리콥터 같은 개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비슷하죠. 어. 네. 헬리콥터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헬리콥터 구매해도 엄청 복잡해요. 그거 규제 다 하고 하면은 그 뭐 항로 설정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해봤자 한두 대 다니니까 그게 돈 많으면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일반인들이 자가용처럼 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어렵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아 그런 거군요. 어쩐지 다 아셨구나. 안 궁금하다고. 저만 많이 몰랐네.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플라잉카 아니라고. 아, 아 그랬군요. 예. 몰랐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뭘 좀 살펴보면 또 이걸 이해할까요, 저희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얘기했는데 아, 궁금한 예. 거 말씀드리면 예.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이거를 이제 뭐 운항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땅에 있기보다는 건물 옥상에 지금 뭐 헬리콥터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버스처럼 아니면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타서 어디까지 내려다 주세요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승합하는 공간 위치 어디가 일단 네. 그거는 이제 버티포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 그것도 여러 연구가 지금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도시의 구조도 다르고 그렇겠네. 도시마다 교통 인프라도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서울은 교통 인프라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네. 서울 시내에선 이거 타고 다닐 일 없을 거라고 봐요. 서울 시내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예. 제가 을지로에서 여의도 올 때 예. 굳이 이걸 타야 되나? 아 굳이 저는 필요 없고 서울의 국내에서는 중요한 거는 서울 도심과 외곽 지역, 분당, 일산 이런 거주 지역 연결하는 게 그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버티포트는 아마 우리나라로 그냥 시간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만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거는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운용 개념서라고 보시면은 이미 다 정부에서도 짜고 있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한 서울 도심 세 군데 정도 지을 계획이에요. 주요 도심지 뭐 뻔하죠. 강남, 여의도, 강북 쪽 되겠죠. 강남은 지금 거의 확 정까지는 아니고 제일 유력한 데가 잠실 야구장이라고 합니다. 오. 거기 땅도 있고 맞아요. 거기 하면 강남 접근성도 되게 그렇겠네. 네, 그 여의도는 제가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여의도 공원에다 할 것 같고요. 강북 쪽은 뭐 상암이나 뭐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가 이제 허브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좀 뻗쳐가지고 건물 옥상에도 이제 좀 고치면은 돼요. 고치면은 뜨고 내리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충전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는 그런 건 좀 어려울 거고 이제 허브 같은 데가 주로 충전 이런 걸 하게 되고 외곽은 사실 그런 거 짓기는 좀 수월해요. 서울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유유지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비 같은 경우는 주로 계획하는 게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미국 도심 중간 가면 대부분 다 있는 게 그 팍 크 써진 건물 아시죠? 예, 예, 주차장 건물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 활용하는 아... 미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도시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네. 아마 저 현대는 UAM 사업도 한다고 하고 본인들이 삼성동 부지를 또 샀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도 아마 뭘 활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GBC 하네요. 거기도 네. 새로 지을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요. 아, 네. 그래도 오늘 할 말 다 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해주신 우리 과학자 이재광 선임연구위원님. 안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합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